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연합회 호흡 채널에서 제공하는 영상 설교를 시청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기다림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이제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간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1학년 때에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바로 산타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사실 밤 9시쯤 되면은 이미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이 10시, 11시가 되어도 잠을 자지 않아요. 그러다가 12시가 넘고 기다리다 지쳐서 드디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아이들 머리맡에 그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당시의 꿈의 장난감, 아들에게는 트랜스포머 장난감과 또 딸에게는 바비 인형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고 우리 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산타는 오지 않았지만은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재림 가족 여러분, 우리도 또 다른 산타, 곧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 말씀 하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은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게 뭔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기다림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몇 가지 경험을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은 첫 번째, 제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입니다. 그 전날 저녁 늦게까지 새로운 가방을 울러매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선생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할지, 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떨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 첫 월급을 타던 날, 모세시대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는 운전이 필수라고 가르침을 받고 운전학원을 거쳐서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과해서 마침내 첫 운전 면허증을 받던 날이 기억에 생생하게 납니다.
또 하나 기다리면서 마음을 설레게 했던 순간이 바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인수받던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이상 온 우리 지구촌을 공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기기 위하여 첫 백신을 접촉받던 날 등등.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이런 명언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두마라는 사람이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 곧 기다림과 희망으로 집약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작자 미상인데요, 만일 그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유명한 미국의 시인 헨리 롱페어로우는 만사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엘렌지 화이트는 예언하신 교회정은 읽은 51페이지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주의 오심을 가장 강한 열망으로 바라본 자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으로 바란 시간은 가까워 왔다. 이 소망과 신뢰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언제까지나 잊어버릴 수 없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주장에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에 그 기다림의 정신이 잘 녹여져 있습니다. Seventh Day Adventist.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향하여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재림 성도, 교회를 향하여는 재림에 대한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는 재림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평가에 다 동의하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에 대하여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기다림의 자세를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재림에 대하여 기다리는 마음은 사람 중심 혹은 내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 혹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 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마태복음 25장 5절에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공통적인 질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주인과 신랑이 더디 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근데 누구의 판단이죠? 오는 자, 즉 주인과 신랑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사람들의 판단입니까? 우리는 이런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지체는 오실 분이 약속된 시간에 안 오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들이 자기들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먼저는 개념적인 시간입니다. 이거는 시계를 직접 보면서 아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구나, 아 이제 내가 잠잘 시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은 지각적인 시간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의 시간인가 하면은 이것은 감으로 혹은 느낌으로 아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컨대 내 배에서 소리가 꼬르륵 나면은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곧 이제 밥을 먹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꾸만 하품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잠을 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각적인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식사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을 빨리 혹은 느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디 지각적인 시간, 즉 감으로 느끼는 시간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정말 애타는 마음 혹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편 79편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시편 80편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오늘 기다림의 축복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징조를 살피는 신앙에서 징조를 이루는 신앙의 자세로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을 때에 이 종말이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두 종류의 끝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의 끝은 우리가 헬라어로 긴 시간의 끝, 순텔레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의 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한 그 끝은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요, 우리는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 나이 600세 될 때까지 지상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120년간에 계속 지상에 비가 온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홍수가 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노아가 홍수 기비를 외치는 것이 하나의 종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순텔레야라고 합니다. 즉 종말인 것이죠. 세상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 심판을 지난 그 마지막 방주의 문이 닫힐 때 이것도 또한 끝인 것인데 이것을 이 끝을 히브리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즉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기별은 순텔레이아 말세와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힐 때 텔로스의 세 말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이 징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의 축복 세 번째는 위기 중심의 종말 의식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으로 우리는 생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적어도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밭에서 김을 매는 두 여자의 비유가 나오고 착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와 탈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 밭에서 맷돌을 갈다가 대리감을 입었다는 것은 운명의 결정은 교회 단위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진리를 얼마나 우리가 가져 있느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얼마나 나누고 선포하느냐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과 9절에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당장 빛을 밝히는 공적 모임에서의 신앙만으로는 반드시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월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와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직장을 늘 위협하고 있지만은 부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올바른 기다림이 마침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재림 신앙은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이 순간 주님의 임재를 이미 체험하고 나누며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사 가감 없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그토록 열렬하게 기다리며 뵙길 원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더 이상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징조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재림의 징조에 믿음의 초점을 맞춤으로 두려운 신앙, 소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여 살아가는 자유하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홀연히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